네. 선생님이 봤을 때 성욕이 넘치는 사람들의 특징. 아, 성욕이 넘치는 사람들의 특징? 네. 지금 제 앞에 계시는 PD님? 네. 보자, 남자는 하체가 두꺼워야 되고. 일단 내가 두껍지. 가슴통이 커야 되고. 가슴도 크지. 아유, 얼굴을 잘생겨야 되고. 잘생겼지. 아유, 매력이 있어야 되고. 근데 성욕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나도 좀 다른 유튜버 무덤분들처럼 해볼까? 몇 월생에 무슨 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지만 나는 그걸 못해. 네. 특징이 뭐냐면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남자 여자를 떠나서 사람의 특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육체적으로 고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성욕이 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가 인간이고 동물이잖아요. 종족 번식의 본능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 육체를 극한까지 써. 왜 사장님 월드컵하고 올림픽 하잖아. 그럼 선수들한테 그렇게 그 끼우는 거를 나눠주잖아. 자기의 육체를 극한까지 썼을 때 정말 내 마지막 본능이 종족 번식의 능력이기 때문에 성욕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올림픽 개최를 할 때도 막 나눠준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얼굴이, 왜 사람들 생각엔 그래, 뭐 새끼가 있게 생겼어요, 뭐가 있게 생겼어요, 그럼 성욕이 많을 것 같잖아. 아니요, 오히려 이목구비가 뚜렷한 사람보다 이목구비가 조금은 흐린 사람이 성욕이 훨씬 세요. 더 밝힌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외로움이 많으면 성욕이 세지 않을까요? 뭐 요즘 말로 치면 인싸의 기질이 있으면 뭐 성욕이 세지 않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말을 맛깔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성욕이 세요. 일반인들이 쉽게 성욕 센 사람을 알아보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이 영상을 보셨을 때 아, 나 좀 성욕 센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당시에 성욕 센 거 아니에요.